자, 피카의 22mm입니다. 22mm로 수분 조절하시는데요. 자, 잡으시고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쭉 잡아당겨주세요. 수분이 날아가고 있죠? 네, 그러면서 결도 매직처럼 잡혀요. 자,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쭉 당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와인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22mm예요. 22mm로 예, 지금 피카에 플라워 펌을 한번 해볼게요.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윤기가 많이 나죠? 자, 반바퀴 돌리시고요. 덮개 아이롱 연예인 피카의 이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로 이렇게 다리면서 매직 효과도 내시면서 결도 다려주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려주셔야 돼요. 다리니까 어떻게 돼요?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네, 피카의 장점입니다. 덮개 아이롱, 네, 연예인 펌기는 네, 이렇게 다리면서 예, 윤기가 쫙쫙 올라오죠? 네, 와우! 자, 이따가 정말 아름다운 플라워 펌이 될 것 같습니다.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매직처럼 결을 잡으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덮개 아이롱 때문이에요. 그리고 롱 아이롱이 길잖아요. 수분이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판넬 끝났고요.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하면서 결을 잡아주면서 네, 이렇게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셔가지고요. 매직과 동시에 결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덮개 아이롱을 하나 다려주기. 자, 이렇게 좀 반짝반짝하게 네, 결을 이렇게 웨이브를 만들 때 매직처럼 이렇게 결을 이렇게 윤기를 내면서 탄력 있는 컬을 낸다는 거는 일반 원권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다리면서 네, 자, 윤기가 많이 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 마지막 판넬 22mm입니다. 자, 수분 건조하면서 결을 잡기 위해서 덮개 아이롱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쭉 당겨주세요. 자, 놓으시고요. 재밌어 보이죠? 자, 잡으신 다음에 결을 동시에 잡아주면서 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끝이 다 돌아가면 이제 다 들어갔죠? 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자, 결을 윤기를 내면서 동시에 웨이브를 잡기 위해서 덮개 아이롱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반바퀴 잡으시고요. 자, 매직처럼 이렇게 결을 잡으면서 또 탄력 있는 컬을 얻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잡으셔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머만들은 지금까지 해온 경험에 의해서 환원제하고 수분이 빨리 날아가기 전에 그 전에 와인딩이 빨리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이 넓은 면적이죠. 열의 면적을 활용해서 빨리 수분 건조, 와인딩이 끝났으면 빨리 수분 건조가 되도록 네, 요렇게 하셔야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내 앞으로 놨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거의 이제 완전 건조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짜잔,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와우, 어때요? 너무 아름답죠? 탄력있게 너무 잘 나왔어요. 결도 잡히고 뿌리도 많이 살고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플라워펌 제가 완성했거든요. 예쁘게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디지털로 했을 때 지금 네 바퀴에서 다섯 바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디지털로 했을 때 어때요? 세 바퀴까지는 가능해요. 두 바퀴에서 세 바퀴까지는 그래도 디지털로 했을 때 웨이브가 잘 나오지만 그 이상으로 했을 때는 열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네, 이렇게 해서 찝어주시면 균일한 릿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덮개 아이롱이 아마도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털을 풀어보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틀렸게 잘 나왔죠? 윤기도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풀을 루트아웃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윤기, 윤기 봐봐. 예상 떨어라. 오. 광빨 가라 머리.